안녕하세요. 박과장의 금융톡톡 박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금리 인상에 따른 내 집 마련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시기가 시기인지라 전세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전세하면 또 요즘 전세 사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전세 보증보험입니다. 전세 보증보험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예, 말 그대로 이게 보험의 일종입니다. 전세금에 대한 보증이거든요. 전세금을 못 받게 되었을 때 그 돈을 보증기관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집주인한테 구상을 하는, 청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보전해 준다는 거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대신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 그 전세보증보험은 어디에서 가입을 할 수 있나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그라고 HUG 또는 SGI 서울보증 그리고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세 군데에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군데가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조금씩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러 차이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HUG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주택이 가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SGI 서울보증 같은 경우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HF의 경우 노인복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HF가 가장 넓다고 했으니까 여기로 다 가입하면 되지 않나요?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네. 그 전세 가액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다 달라집니다. HUG 같은 경우는 수도권 기준 7억 원 이하, 지방 기준으로는 5억 원 이하라는 제한이 존재하고요. SGI 경우에는 일반 주택은 10억 원 이하의 제한이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제한 금액이 없습니다. HF의 경우 수도권 기준 5억 원 이하, 기타 지역은 3억 원 이하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 보증 요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럼 보증 요율은 뭔가요? 보증료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 가액에 대한 내가 보험료를 얼마만큼 내는지 거기에 대해 납부하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그의 경우는 주택 유형과 부채 비율에 따라 최소 연 0.115%에서 0.154%이고요. SGI 경우 아파트는 0.192%, 기타 주택은 연 0.218%입니다. HF의 경우는 연 0.04%입니다. HF가 보증료율이 가장 낮네요. 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것은 HF 같은 경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금을 대출을 받은 사람들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허그 같은 경우는 보증요율은 중간이지만 다자녀나 신혼부부 분들에게는 혜택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세 계약을 할 때, 맺을 때만 가입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전세를 맺고 나서 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자이든 타이든 모르고 가입을 안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전체 전세 기간의 한 2분의 1 정도 기간에 가입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처음에 가입한 곳과 중간에 그러면 다른 공간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네, 조건이 맞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그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HF 대출을 옮겨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HF 전세보증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전세보증보험은 가입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허그는 보니까 네이버에서도 가입이 되고 맞습니다. 방문도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보통 온라인으로 다 가입을 했거든요. 가서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온라인이나 앱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또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심사가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다만 말씀했듯이 가입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가입하셔서 안정성을 높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우선시되는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나중에 임대인도 전세보증금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전세보증금을 먼저 세입자한테 지급을 해주고 6개월 동안 그렇죠. 기간을 갖고요. 그렇죠. 기간의 유예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상품을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신문기사를 봤는데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르시고 가입을 하시면 나중에 가입을 하시더라도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확정신고, 계약을 하게 되면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만이 그때부터 대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다음으로는 변동사항을 즉각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고 전전세, 전월세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내가 전세로 살면서 그 집을 전세로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그런 변동사항이 생기면 바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혹시 동시진행 사기라고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동시진행 사기는 말 그대로 그 전세계약 체결한 이후에 바로 또 다른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세입자 입장에서 모르잖아요. 네.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해 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집주인 간에 거래를 급격하게 체결해버리면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동시진행 사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전입신고도 제대로 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하나요? 핵심은 효력 발생일에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시점, 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는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날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또 다른 근저당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확정신고를 받기 이전에 대출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전세금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죠. 어디 하나 믿으면 안 되네요. 그렇죠. 정말 눈 뜨고 코 베일 일인데요. 이 전세사기 예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만 유의하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전입신고는 정말 만사를 제쳐놓고 제일 먼저 가서 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셔라. 네. 두 번째는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에 언제까지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특약사항 금지 문구를 갖다가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집주인이 만약에 변동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집주인이 바뀐다든지 집에 대해서 매매가 일어나는 경우는 세입자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사항을 역시 특약으로 넣어주면 좋다라는 거죠. 네, 오늘 하루도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 과장의 금융톡톡이었습니다.